해서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번 진하게 표시된 부분을 관찰하고 언제 왜 사용하는지 한번 역할을 파악해 볼수 있겠어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home.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집에 날아갈 수 있을 텐데. If I knew her name, I could tell you.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있을 텐데. If I had money, 내가 돈이 지금 있다면 I could lend you some. 내가 너에게 좀 빌려줄 수 있을 텐데. If I were a doctor, I could help the man. 내가 만약 의사라면 그 남자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쭉쭉쭉쭉 예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시면 일단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가능한 일일까요? 새라면, 돈이 있다면, 의사라면, 지금 이 화자가 하지 못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뒷부분도 역시 이 부분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형태는 다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실래요? 동사가 다 과거형이고, 조동사도 역시 could, would, 뭐 이런 것도 있죠. 비동사인 경우에는 I인데도 불구하고 were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좀더볼 텐데요. happened to, if 절에 happened to도 있고요. should도 올 수가 있네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이 문장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 자, 이 가정법 과거는요, 자,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의미할 때 쓰는데요. 오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가로에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요. If I, 삐리리 rich, I, 삐리리 buy a airplane. 내가 만약 부자라면, 부유하다면, 비행기를 살 텐데. 역시, 내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디든 갈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내가 지금 리치하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어플레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현재 사실의 반대죠. 굉장히 좋은 비행기죠. 자, 이럴 때는 형태가 과거형. 과거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예문에 봤다시피 if 주어 I 동사의 과거형 were. 근데 이제 was도 쓸수 있죠. I was라고 쓰는데요, 보통 가정법에서는 그냥 뭐 주어 인칭이나 뭐그 복수 단복수 관계없이 were를 쓰고요. 그다음 콤마 뒤에는 주어, 조동사 뭐 will, can, may의 뭐 과거형, 뭐 would, could 또는 should도 올 수도 있고요. buy an airplane. 동사 원형. buy 동사 원형이 맞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형이랑 조동사의 과거형 쓰인다는 게 중요하고요. 의미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의미는 현재고요. 형태는 과거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 문제집에서는 직설법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지금 뭐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뭐 할수 없다. 뭐 그런 의미예요. 뭐뭐 때문에라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시중에 뭐 문제지를 보면 as를 써요. 그리고 as가 자연스럽고요. 자,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As I'm not rich, I will not buy an airplane.
내가 부유하지, 지금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비행기를 사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죠. 현재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비동사가 월이 아니라 M으로 고쳐졌고요. 반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다 부정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이 부정이라면 이 부분은 긍정으로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요거와 맞게 밑에 부분도 고칠 수 있을까요? If I had an airplane, I could go anywhere.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뭐뭐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뭐 할수 없다 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s I had, 지금 긍정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바꿔야겠죠. 지금 없기 때문에 don't have, 이런 식으로 고쳐야겠죠. Answer은 이렇게 되겠죠. As I don't have an airplane, I can't go anywhere. 내가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접속사는 as, 그다음에 시제는 현재로. 왜냐하면 의미 자체는 현재이고요. if일 때만 불가능한 사실을 나타낼 때는 그전 시제를 써줘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if 부분에서 이 부분이 현재라면 사실이 돼버리거든요.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법에서는 이게 다이전 시제의 형태를 쓰게 돼요. If I am rich 하면은 내가 정말 부유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앞시제, 현재의 앞시제인 과거를 써서 그게 아님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후에 접속사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의미도 형태도 현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가 그의 번호를, 폰 번호를 안다면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할 텐데. 이것도 지금 현재 그렇다, 아니다, 그럴 수 없는 사실이죠. 보범위의 휴대폰 번호를 내가 알지 않죠. 모르죠. 자, 그러면 과거형을 써야겠다. 노후의 과거형은, 그렇죠. 그 다음 조동사의 과거형, 무드나 쿠드도 올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 연습 여러 번 하고요. 자, 근데 비교를 하나 할게요. 실현 가능한 일을 가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방금 뭐 보검이의 폰번호나 아니면 내가 부유하거나 이런 거는 다 그렇지 않은 사실이고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가정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형태가? 그럴 때는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가 현재 또는 미래라면 현재형을 씁니다. 그냥 그대로 get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조종사의 will이나 can을 쓴다라는 거죠. 이거를 수정해야겠다. 주어진 동사가 get이라면 마찬가지로 현재형 get.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현재 또는 미래고요. 형태는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또 하자면 과거에 그렇다면 하지 못한 일.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과거 사실의 반대일 경우에는 의미는 과거지만 형태는 이제 그렇지 않은 반대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보다 더한 시제 앞인 형태를 써야 돼요. 의미가 과거고 형태는 과거보다 더 이전인 형태를 써야 돼요. 그렇다면 과거보다 더 과거는 대과거죠. C의 대과거형, had PP, 과거 완료형이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d PP가 와야 되는데요. 무드 뒤에는 동사 원형에 다 와야 되죠. had의 동사 원형인 have, PP형, say의 PP형은 불규칙 said죠. 실제로는 내가 과거에 I didn't see you. 너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과거에 반대로 가정해서 봤었다면 너에게 인사를 안녕 했었을 텐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형태가 이렇고요. 동사는 had pp, 그다음 콤마 뒤에 would 또는 could have pp고요. 의미는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요. 의미는 과거이고 형태는 그 앞인 과거 완료,
헤드 PP의 시제를 형태를 쓴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태는 이제 반대의 사실을 가정할 때는 형태는 항상 의미보다 항상 앞서간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